이론 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음정의 자리 바꿈, 즉 전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지난 두 시간 동안 저희는 음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. 이 음정이 자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. 음정의 두 음 중 아래음을 옥타브 위로 올리거나 위음을 옥타브 아래로 내림으로써 음정의 아래, 위음의 위치가 바뀔 때 이를 음정의 자리 바꿈 혹은 음정의 전이라고 합니다.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음정이 있었을 때 밑에 있는 이 음정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뀌거나 위에 있던 이 음정이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음정의 자리 바꿈 또는 전위라고 부릅니다. 처음의 음정을 원 음정이라고 하면 바뀐 음정을 자리 바꿈 음정이라고 부릅니다. 바뀐 음정의 도수와 성질은 원 음정에서 일정하게 변함으로 원 음정에 대한 자리 바꿈 음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원 음정에서 도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이렇게 9에서 원 음정이었던 도수를 빼주면 자리 바꿈 음정의 도수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질도 함께 변화한다는 사실인데요. 이렇게 원음정과 자리바꿈 음정의 성질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. 완전은 변해도 완전이지만 장음정은 변해서 단음정이 되고 단음정은 변해서 장음정이 되고 증음정은 변해서 감음정이 되고 감음정 역시 변해서 증음정이 됩니다.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원래 장7도였던 음이 음정의 자리 바꿈이 하면 9에서 원음정인 도수인 7을 빼면 이가 나오죠? 그렇다면 장7도의 원 자리 바꿈 음정은 단 2도가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음정의 자리 바꿈 전이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. 음정의 자리 바꿈은 화성, 대위의 실습에 응용되거나 대위적 음악의 작곡에 응용되기도 합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